어머? 어머? 누구세요? 수리고. 허우 와우. 공격 46, 52 좀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일단은 마력으로 한번. 깜짝아. 와, 뒤에서 나타나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 나사를 뿌렸어? 오. 왜 이 통은 빨간 게 가득하지? 오일 냄새가 안 나. 수리할 게 너무 많아. 너도 수리가 필요해. 야, 유령도 쿵쾅쿵쾅 찰컥찰컥 하면 고칠 수 있는 거였어요? 고장난 데가 정말 많구나. 치명타가 하락했어? 일어나? 아, 그래도 데미지까지 들어간다. 다행이야. 마력을 잃고 있네. 그냥 공격. 점검을 시작했어요? 휘두르기. 대까. 아. 오, 피했. 한번 피했. 오, 자잘하게 들어온다. 자잘하게 들어와. 아, 그래도 이기겠다. 이길 수 있겠다. 이깁시다. 이깁시다. 어차피 나 마력 가져갈 마력도 없어. 야, 이제 해골 브로치. 무슨 일이야? 넌 교도관이야? 안 되겠어. 비상 발전실 빨리 고쳐야 하는데. 네가. 내가? 정신을 잃었어. 일단 세이브하고요. 내가? 내가?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유령도 넌 셀 누가 밟았나 본지 지디겨져 있다. 지디겨져 있다고? 아! 여기 비밀번호는 나 알지? 아! 이게 코어인데? 작동하지 않은.. 이게.. 잠깐만. 복습. 아, 그래, 멘탈 프로텍트 코어가 이거네. 그리고 이거 번호 좀 써놓을게요. 통제실하고 기관실. 오, 스트레스. 아, 맞아, 감사합니다. 큰일 날 뻔했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 먹는다. 어, 큰일 날 뻔했네. 아유, 감사해요. 어우, 시끄럽다. 그랬다. 작동하지 않는다. 얘는 작동하지 않고. 보안카드가, 아, 보안카드가 필, 잠깐만요. 나 그럼 어떻게, 내가 하려는데 갈 수가 없는데? 잠깐만. 어떻게 가요? 어찌 가요? 갈 방법이, 잠깐, 돌아가 봐. 총무과장님. 근데, 총무과장님 제가 다 돌아다녔는데, 여기 다 돌아다녔거든요, 진짜? 지금까지 다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총무과장님 안 보였는데. 에? 어? 역시 내가 해야겠지. 무리한 부탁을 한 것 같아. 미안해. 어? 오! 해주신다! 기억 뭐지? 정신을 잃으셔가지고 안 될 줄 알았는데. 아슬아슬했지만 이걸로 어떻게든 된 것 같아. 있잖아, 지금 생각난 건데, 이런 교도소에 커다란 기관실도 있는데 왜 비상발전실이 이 모양인지 알아? 애초에 이곳으로 와서 시설의 여러 가지를 손볼 때 뭔가 이상한 부분이 많았거든. 전에 들은 거지만 보안과장이 옥상에서 총무과장이랑 대화할 때 이 교도소의 모든 시설이 시설의 가동은 총무과장에 의해서 돌아간다느니
정무과장이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불빛이 좀 약해졌느니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만약 정무과장이 교도소의 모든 시설에 어떤 관련이 있다면, 혹시 정전에서 일어난 것도 모든 시설의 동력이 애매한 것도 설명이 되지 않을까 해. 잠깐만, 이렇게 되면 잠깐 총무과장님 잠깐만 이렇게 되면 총무과장님 좀 이상해지는데? 아, 도움이 될진 모르겠지만 이거 받아. 아, 보안카드 감사합니다. 난 이제 쉴 거야. 아우, 아우 씨야 밝아. 아우 잘 보여. 아 너무 좋다. 잠깐만, 그러면 이 방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건가? 아이고 속 시원해. 아이고 속 시원해. 아 너무 잘 보인다. 아, 너무 좋다. 총무과장이 보라색 에너지를 만들었어? 아, 일단 열고 가봅시다. 여긴 또 왜 이렇게 붉어? 밝아졌다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총무과장님 계세요? 아닌가? 아 잠시만, 이거 불길하다. 그래 내가 이분이랑도 안 싸웠구나. 아 빨갛다. 아 그래 내가 이분이랑 안 싸웠구나 싶긴 했는데. 아 눈이 빨가시네요. 아 잠깐만, 나 회복도 안 하고 왔는데 망했네. 알고 있겠지만 난 당신이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안 들었어. 수천 년 전에 당신이 이곳으로 부임해 왔어. 응? 예? 응? 자, 응? 아, 이것은 또 나를 다른 누군가로 보고 있는 것 같... 환생부 부장님, 저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그 유령이 아니에요. 수천 년 전에 부임이라뇨. 전 오늘이 첫날인걸요. 그저 사적인 목적으로 점철되어 유령 교도소를 관리하려고 했었지. 수천 년 전이라니. 수천 년 전엔 나는 전생의 인생을 겪고 있었겠죠. 저는 전 오늘 첫날에 왔다니까요. 그것은 절대로 올바른 정의가 아니오. 잠깐만, 소장님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 오랜 시간 당신은 바뀐 듯 하나 전혀 바뀌지 않았지. 당신의 형제는 그들과 같은 악령이오. 그리고 그들 중 가장 거대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지. 매우 위험하고 어두운 그것은 최초의 살인자. 카인과 아벨 말하는 거예요 혹시? 왜? 그 성경의 최초의 가해자와 최초의 피해자는 아인과 카벨의 이야기잖아. 에베베 아벨과 카인의 아이 참. 아벨과 카인의 이야기잖아. 왜 카벨과 아인으로 말이 섞였냐. 형제를 죽... 맞네! 형제를 죽였다면은 맞지. 형제를 죽인 자. 하지만 당신은 그 자를 용서했지. 아벨이구나. 아무도 그걸 원하지 않아. 그 자는 가장 고통스럽게 끔찍하고 잔혹하게 벌을 받아야 하오. 난 다른 자들과 같이 그 자를 용서하지 않소. 그러나 약자에게도 자비로우신 신은 그에게도 자비를 내려주셨지. 카인이야? 당신은 자신의 형제를 이 교도소 최하층에 가두었고 자신이 매우 약하고 돌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을 암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자신의 영혼 절반을 내서 유령 교도소를 보호하는 데 썼지. 카인이 아벨을 죽였을 거예요, 아마. 내 기억에. 당신의 시작은 축복과 찬양이었소. 그럼 지금은 그저 짓무르고 썩어가는 영혼일 뿐. 다른 자들은 당신이 끝없는 선함으로 존재한다고 하지. 내가 보기에는 그것은 선함의 가면을 쓴 어리석음의 끝일 뿐이오. 왜? 착한 거랑 바보인 거는 종이 한 장 차이래잖아. 결국 누가 보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그걸 어떻게 정 기준을 내리니? 이제 끝을 내야겠지. 저는 아니에요, 그러면! 난 아니야! 당신 지금 싸울 상대 잘못 만났어! 그리고 나 잠깐만, 그러면 회복하고 세이브하고 올라가서 저거 돈으로 바꿔서 HP 저거 회복약 좀 더 사옵시다. 지나갑니다. 에이. 와, 밝아졌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밝아졌어! 너무 행복하다. 어, 근데 눈부셔. 우선 그 빌어먹은 놈의 뒷껍데기부터 멋자니. 아우, 야, 시야 너무 편해. 어우, 편하네. 아, 너무 하얘가지고 눈부셔. 아, 맞아! 나 씨앗 하나 찾았어. 오. 하나 남았는데? 다섯 개 그대로 남았지. 아, 잠깐만. 샌드위치 두 개 사고. 남은 돈으로 다 사자. 왜냐면 스트레스는 계속 조절해줄 애들이 필요하니까. 언제 또 시야가 어두워질지 몰라. 조심해야 돼. 이 아이템은 계속 갖고 있어야 돼. 다들 쓰러져 있어. 나 때문에. 신입은 여기 오자마자 최강자가 되고 있다. 이럴 수가. 엄청나다. 자, 싸워보실까요? 보세요. 우와! 환생부장. 아, BGM. 아, 이 분위기. 그건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함. 그건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 없는 것이지. 하지만 총무과장, 역시 소장님 얘기였군. 그대 쓸모없는 미련이 모든 것을 망치고 있어. 잠깐, BGM 왜 이렇게 좋아? 마법은 안 된다고? 물리랑 복합만 되는 거네, 그럼? 일단 한번 때려봅시다. 물리가 잘 되네요. 물리 효과가 괜찮구나. 그러면 이분이 어떤 계열의 공격을 하는지 봐야겠는데? 나 평가하고 계시는데요? 무서워요. 미련은 놓을 줄도 알아. 근데 이거는 환생부 부장님의 이야기만은 우린 들었잖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소장님은 맨 처음 만났을 때 소장님과 지금 들어본 이야기로서의 카인과 아벨이라는 위치적만 안단 말이야. 이거는 이 사람 얘기만 듣고 그래 그게 맞아라고도 못하고 가서 얘기를 좀 들어봐야겠는데? 양쪽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 반사판 채점 당하고 있어. 무서워. 일단 휘두르기.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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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잠시만! 이 무슨 아니 아까부터 뭐 정리해고다 해고다 심할서다 난 도대체가
난 도대체가 여기서 구르고 저기서 구르고 아주 그냥 BGM은 너무 좋아요 진짜. 와 406 데미지 세다. 거의 동네부. 피드로기.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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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와 이제 2000 깎았어 미치겠네. 아 근데 환승부 부장님 멋있는데. 나 환승부 부장님 캐릭터 마음에 들어. 내가 이분에게 지금 많이 맞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에 드는 건 마음에 드는 거야. 아 안돼! 일은 이 공격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징계. 잠깐만 저분 저거 데미지가 몇 들어가요? 나 지금 제대로 못 봤는데 혹시 이거 데미지 몇 총 몇 들어갔는지 보신 분 계신가요? 잠깐만 와 잠시만 나 방금 아무리 그래도 400은 넘게 갖고 있었는데? HP? 500 정도는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 건가? 그럼 지금부터 미리 회복을 해야 돼? 잠깐 그럼 다 더하면 500 넘는데 잠깐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이기냐? 와 잠시만 와 이거 500 와 이거 500 넘게 무조건 보유가 갖고 있어야 되네. 망했다. 야 이거 어떻게 이기냐? 무조건 500 넘게는 킵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하하 채점 채점 저 채점 채점을 칼로 하시나 내 말이요. 채점 너무 갑박하잖아. 복합계열 반사판 됐다. 반사판 걸었다. 반사판 걸었어. 반사판 걸었어. 반사판 걸었고 때까치 단련. 오케이. 야 잠깐만 이거 될지도? 오케이. 근데 이래도 아직 반을 안 깎았어. 이게 말이 돼? 말도 안 돼. 아! 반사판 풀렸다! 어! 그렇게나 저항하다니 당신에게도 아직 발버둥이란 게 있나보. 그쵸 신입은 여기서 죽고 싶지 않거든요. 그 의욕을 살아있을 적에 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을 텐데 말이지. 부질없는 짓이오. 마력이 하락하고 있다 이르네. 복합계열 반사판 반사판! 반사판! 먹혀줘! 제발!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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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일단 회복 일단 회복 오케이 오케이 일단 회복 일단 회복 회복은 중요해. 다음에 때까치 오케이 막아냈고요. 데미지 좋고 때까치 한 번 더. 아 근데 부장님 잘생겼어요. 아 그래도 다 이 반사판이 제 역할을 해주니까 너무 마음이 편안하다. 그러면 이 타이밍에 위스키 기력 채우자. 오케이. 다음에 이거 반사판 풀리면 바로 다시 걸어버려야지.
몇 필요하지? 이게 25, 25 필요하지? 한 번 더 쓸 수 있다. 오케이. 정직 처분. 정직 처분이라뇨. 무섭네 정말. 회복하고. 오케이. 다음에 다시 한 번. 때까치. 아! 판사판 먼저 걸었어야 했다! 아 그치 페이스 쓰리지. 당신의 힘을 너무 과소평가했군. 딴 사람이긴 한데 네. 아니면 처절한 발버둥인가? 신입의 발버둥이죠. 네. 둘 중 하나는 끝나겠지. 부디 명운이 있기를. 방어 효율이 하락했대. 잔인하게 비웃고 있다. 와 잔인하게 잔인하게 비웃고 있다고. 아 잠깐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었어. 복합 기열 반사판 처우를 요구했다고. 와 BGM 봐. 와 소름 돋는 자 관련 심할 서비스 오고 있다. 이게 50% 확률이니까 단련도 같이 해놔야 좀 마음이 든든해. 때까지. 와 잔인하게 비웃고 있다라는 말과 함께 이 BGM 진짜 와. 아 나 마력 회복해야 되는데 체력이 아니라. 아 체력도 회복하면 좋긴 해. 미리 회복해놓으면 좋긴 해. 반사판이 풀릴 때를 대비해서. 근데 아 참 그러니까 환생부장 입장에선 그거잖아요. 이 어리석은 자를 눈을 뜨게 해주겠다라는 마음으로 덤비고 있는 걸 거 아니야 저거. 이 분위기. 이 어리석은 자여 내가 그대의 눈을 반드시 뜨게 해주리라. 약간 이런 마음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저분은. 아 반사판 안 걸렸어. 아 이런. 아! 아! 기력 모자라. 잠깐만 그러면 일단 체력 해봐. 아 잠깐만 그럼 저 심할서 써오라는 게 나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소장님한테 심할서 써오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망한 거는 이 진심을 전하고 싶은 저 진심은 알겠는데 그 진심을 전할 상대가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라고. 상대 잘못 만났어. 아. 아 걸렸다 다행이다. 아 진짜 다행이다. 그 사이에 아 됐다. 아 이제 좀 마음 놓고 회복하겠네. 아 진짜. 오케이. 똑같이. 뭔가 나중에 내가 전해드려야 되려나? 이 환생부 부장님의 이 마음을 내가 나중에 전해드려야 되는 걸까 이건?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내가 정답일까? 그걸 모르겠어. 아니면은 이분을 어깨를 그러니까 이분을 업어서 데려가는 게 정답일까?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이야 이건? 오케이 걸렸다. 부장님 딴에서는 또 소중히 여긴 사람이니까 이만큼 눈뜨게 해주려는 거지. 타인이었으면은 이분 성격에 그냥 내버려 뒀을지도 몰라요. 그래 그냥 그러고 망해라 약간 이러고 내버려 뒀을지도 몰라. 이분 왜 저희 아까 그 취조실 같은 거기에 남아있는 녹화 기록 봤잖아요. 이분 성격에 그렇게 상대한테 신경 써줄 사람은 아니야. 유령은 아니야. 이 사람이 이 유령이
그걸 생각하면 그냥 그래 그런 건 망이라.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똑같이 반가 잘했고. 진심은 저에게 전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 진심을 들을 상대가 우리가 아니라니까. 청부마장 끌고 오리? 아 끌고 와서 되면은 끌고 오고 싶다. 어! 됐다! 됐다! 야 나 오늘 잘 싸우는데? 에? 회중시계? 영향력 29. 끌고 올 수 있으면 이미 끌고 왔지 진작에. 당신... 네 접니다. 그 소장님 왜 뒤에 이렇게 아이스크림 게 위에 이렇게 그 꼭지처럼 이렇게 그 있잖아요. 뒤에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귀신 게 꽁다리처럼 이렇게 있잖아. 그거 그냥 자꾸 끌고 오지 빨리 오라고. 아니면 그 뒷덜목에 그 셔츠 뒷덜목 자꾸 끌고 오거나. 그렇군요. 당신은 이 영향이 없었나 보군요. 네 수습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말꼬랑지. 당신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말꼬라지 맞는데? 말꼬랑지 똑같이 생겼다 생각해보니까. 맞네? 이 일을 할 수 있는 건 당신뿐입니다. 모두 제정신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와! 스트레스 쌓인 거 봐. 정신 나갔다. 잠깐만 스트레스가 나 샌드위치 있다. 와 깜짝아. 왜? 어디선가 파열음이 들린다. 요, 옥상증이 듯하다. 옥상으로 가볼까? 응? 응? 뭐? 친구 버스, 너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 걱정하는 거 알아. 의심하는 것도. 하도현. 네? 하도현? 아니, 보안 과장. 보안 과장 이름이 하도현이야? 그자는 거짓말을 한 거야. 분명 네가 강해질까봐 보안과장보가 보안과장보다 강해질까봐 두려워하는 거야. 그러니 너에게 우리들을 흡수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강해지면 그 자리를 잃을까봐. 하지만 우리들은 널 좋아해. 우리들은 널 응원해. 보안과는 널 비웃지만 너는 정말로 대단해. 그러니까 자 세이브하고 할 걸 그랬다. 세이브 안 하고 왔잖아. 잠깐만 나중에 올 때 나 나중에 올 때 또 그러면 한 번 더 싸워야 되잖아. 아 나 앞에만 실적 오고 돌아와가지고 세이브 하려고 그래. 아 저 전화기 앞에도 나가면 있을 거라 그런 생각했는데. 아 나 잠깐만 악령을 흡수하는데 흡수하지 않는다. 아 나 자 일단 저의 생각입니다. 저의 생각인데
하지 않는 쪽이 트렌딩에 가까, 진엔딩에 가까울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악령을 흡수하지 않아야 나아가서 있는 진실을 이성적으로 마주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이성적으로 이성을 마주해야지 진실을 보고 진엔딩을 보겠지? 근데 악령을 흡수하면 절대로 이성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하겠지? 그러면 저는 악령을 흡수하는 쪽을 먼저 봐야겠죠? 악령을 흡수해 봅시다. 불길함밖에 없습니다. 좋아! 아주 잘했어. 영향력이 49요? 아니, 영향력이 49라고요? 여러분, 1번 기억해주세요. 1번. 1번은 덮으시면 안 돼요. 룰렛 게임 스킬이 뭐야? 있다. 3분의 1 확률로 성공하면 속성 무시 데미지 2000을 입힌다. 실패하면 체력을 400 잃는다. 룰렛 맞네. 와. 룰렛이라. 아, 얘를 밀 수 있구나. 이렇게 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해서. 됐다, 나왔다. 이게 뭐야? 상자를 모두 치우는 스위치라고 쓰여 있다. 치운다. 아, 이렇게? 여기까지만 오면 됐었네. 3번에 기억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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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숫자구나. 숫자가 아니라 알파벳인가? 어, 이거 거울인 것 같아서 반 지우고 보려고. 아벨. 노엘. 아델포스? 암호가 걸려있다. 풀어본다. 아, 잠깐만. 써와야겠구나. 잠시만. 나가고 싶. 내보내줘. 풀어본다. 싹 지우고. 아, 됐구나. 맞구나. 됐다. 이거 얻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응? 열쇠가 없다. 아마도 총무과장님이 이 열쇠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총무과장님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옥상? 아닐까? 내가 예상 가는 건 옥상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해? 1층. 그다음에 일단 매점 한번 들릴게요. 할 건 해야지. 어? 피가 없어졌다고? 바닥에 피? 아, 그러게? 생각해보니까? 잊고 있었다. 너무 지금 이거에 급해가지고. 아, 잠깐만. 씨앗. 마지막 하나! 다 모았다! 여기는 없어도 되나? 예쁜 유령꽃. 저렇게 네 개 싹 모이니까 뿌듯하다잉. 나머지는 다 HP가 제일 중요하긴 해. 여기도 원래 피 있었는데? 피가 싹 없어졌네? 뭐지? 누가 이렇게 깨끗하게 치웠노? 옥상. 여기도 깨끗해! 어? 뭐야?